메뚜기 볶음 만드실 때 세척은 이렇게 하고 잡내는 이렇게 잡아줘 보세요. 그럼 정말 맛있다고요. 뽀얗고 세척도 잘 된 거 보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이렇게 습하고 더운 날 또 스트레스도 굉장하실 텐데요, 오늘은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는 홀뚜기 볶음 준비해봤습니다. 요리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보통 여름에 많이 먹는 요리가 장아찌 그리고 건어물 볶음인데요, 왜냐하면은요 냉장고에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건어물 볶음 장아찌거든요. 자, 오늘 요리인 꼴뚜기 볶음의 주 재료인 꼴뚜기는요 타우린이 많아 스트레스 해소 및 피로 회복에 굉장히 좋고요, 또 성인병 예방이 좋다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또 꼴뚜기의 제철은 말린 꼴뚜기다 보니까 철이 따로 없이 사시사철 언제든 만들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꼴뚜기로 만드는 요리가 오늘 만들 볶음 그리고 조림 많이 만들어 드시는데요, 꼴뚜기의 가장 어려운 부분 그리고 이것들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러 오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꼴뚜기 세척 어떻게 하면 좋나요? 그리고 꼴뚜기에 잡내가 있다고 하던데 이 잡내는 어떻게 제거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자,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가장 큰 걱정 고민이실 텐데요. 자, 그럼 비룡은 꼴뚜기 볶음 만들 때 어떻게 세척하고 어떻게 잡내를 잡아주는지 시청하러 가실까요? 자, 꼴뚜기는 동네 마트, 건어물 코너 또는 전통시장에 가시면 쉽게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자, 꼴뚜기를 이렇게 구매하고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꼴뚜기에 묻어있는 하얀 것들, 아니 이런 꼴뚜기들은 상한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상한 거 절대 아니니까요. 바로 꼴뚜기의 이 하얀 것들은요 다시마의 하얀 것처럼 염분이 묻어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꼴뚜기는 가장 먼저 해줘야 할 거는요 첫 번째 바로 세척하고 두 번째로 잡내를 잡아줄 텐데요. 자, 여러분들 꼴뚜기 세척할 때 어떻게 씻으세요? 그냥 물에 씻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 네, 물에 씻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꼴뚜기는요 오래 씻으면 물에 비린맛과 잡내가 배는데요, 그 물이 꼴뚜기에 다시 배어서 꼴뚜기에 쿰쿰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무 자주 씻거나 오래 씻거나 또는 물에 오래 담가두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3회 정도만 물을 갈아가며 꼴뚜기를 세척해주세요. 그리고 씻어주실 때는요 말린 꼴뚜기니까요 찬물에 바락바락 주물러 빠르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미지근한 물로 씻게 되면 더 비릿해지니까요 꼭 찬물로 씻어주세요. 자, 이렇게 찬물에 꼴뚜기 3번 정도 세척해주면은요 조금은 뽀얗게 된 꼴뚜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는 한 번 더 확실하게 세척을 해줘야 해요. 바로 밀가루 2큰술을 넣어주시고요, 이 방법이 꼴뚜기 안에 밖에 세척하는 방법 최고의 방법이니까 꼭 이렇게 해보세요. 자, 꼴뚜기를 건조하는 과정 중에서 이물질들이 꼴뚜기 껍질 사이에 껴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밀가루로 꼴뚜기를 바락바락 한 번 더 세척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밀가루로 바락바락 해주고 물에 한 번 헹구면 밀가루 세척 전이랑 색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뽀얗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꼴뚜기 밀가루로 세척하는 방법 어디 가서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정말 뽀얗고 세척도 잘 된 거 보이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이렇게 하면 꼴뚜기 세척법 끝이 났는데요, 무조건 씻을 때는 찬물로 씻어라, 그리고 물에 오래 씻지 말아라,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젠 이 꼴뚜기가 가지고 있는 잡내를 제거해 줄 텐데요, 제거해 줄 때는 이 방법이 가장 최고로 좋습니다. 바로 꼴뚜기가 잠길 정도의 물을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는 이 두 가지를 꼭 넣어 주세요. 식초 2큰술 그리고 소주 100ml 반 컵을 넣어서 20분간 꼴뚜기를 불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꼴뚜기에 남은 잡내마저 잡으실 수 있어요. 자, 시간이 지나면 체에 받쳐 꼴뚜기의 물기를 제거하는 동안 꼴뚜기 볶음에 넣어줄 채소들을 맛있게 하나씩 준비해 볼 텐데요, 청양고추 그리고 편마늘만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바로 이게 꼴뚜기를 물에 담가 놓으면 꼴뚜기가 가지고 있는 감칠맛들이 빠지게 되는 건데요, 20분이 넘지 않도록 꼭 지켜주세요. 자, 꼴뚜기 볶음엔 청양고추 그리고 편마늘만 들어가도 맛이 좋아요. 청양고추는 어슷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또 여름에 산 마늘에는요 끈적끈적한 마늘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물에 깨끗이 한번 세척해 주시고요, 또 균이 많고 쓴맛을 낼 수 있는 마늘 꼭지는 꼭 따서 준비해 주시고요, 통마늘을 편으로 썰어 준비해 주세요. 자, 팬에 식용유 3큰술 둘러주시고요, 중불에 팬을 달구어 주세요.
기름이 달궈지면 마늘 기름 먼저 내어주세요. 편마늘이 노릇해지면은요 이제 불을 약불로 줄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데요 간장 양념을 쉽게 태우지 않기 위해서예요. 자, 진간장 2큰술 넣어주세요. 매실액 1큰술 넣어주시고요 미림 1큰술 넣어주세요. 생강가루 반큰술 넣어주시고요 생강가루 꼭꼭 넣어주세요. 물엿 2큰술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1큰술 넣어주시고요 이제 썰어둔 청양고추를 넣어주세요. 약불인 상태에서 휘리릭 양념 한번 끓여주시는 거예요. 이 좋은 레시피 널리 널리 많이 알리게끔 공유 많이 많이 해주세요. 양념이 끓으면 바로 꼴뚜기 모두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꼴뚜기를 2분간 양념에 가볍게 한번 볶아주시고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양념이 꼴뚜기에 쏙 빼어들어서 꼴뚜기가 색이 먹음직스럽게 되었잖아요. 그럼 이제 불을 꺼주시고요. 참기름 반 큰술만 또로록 넣어주세요. 그리고 통깨 솔솔 뿌려주시고요. 가볍게 한번 또 휘리릭 해서 맛있게 드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쫄깃쫄깃하고 매콤한 꼴뚜기 볶음 만들어봤는데요. 굉장히 먹음직스럽죠? 정말 갓 지은 밥, 흰쌀밥에만 얹어서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이 생겼어요. 큰일 났어요. 와, 남은 꼴뚜기 볶음 집에 갈 때 꼭 사가야겠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매콤하면서 마늘의 깊은 맛이 또 배어들고 또 꼴뚜기의 잡내 하나 느껴지지 않고 세척 또한 너무 잘 된 정말 맛있는 꼴뚜기 볶음 완성입니다. 정말 먹음직스럽죠? 와, 완전 밥도둑이에요. 이 씹었을 때 느껴지는 쫄깃쫄깃한 느낌 너무 맛있어요. 참,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꼭 아셔야 할 게 있는데요, 꼴뚜기를 구매하실 때 꼴뚜기마다 가지고 있는 염분, 염분도가 다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드셔보시고 간이 부족하시거나 하면은요 뭐 간장 추가 또는 뭐 고추장 반 큰술 추가하셔도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요 본인 취향에 맞게 간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타우린이 많아 스트레스 해소, 피로 회복에도, 성인병 예방에도 좋은 꼴뚜기 볶음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요. 여러분, 꼴뚜기 볶음은 어떻게 해요? 식초, 밀가루, 소주면 세척, 잡내 제거 끝이라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처음 오신 분들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비룡! 난 요리가 좋아.